자, 시청자 여러분, 예,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그동안 집에 쌓이고 밀린 일들을 예, 처리하고자 합니다, 여러분.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의 일을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하자 없도록 해놓아야 날씨가 좋아지면은 예, 또 이렇게 한방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 바둑 용어에 아생년 살타라 일단 나부터 살고 나중에 상대방의 바둑을 잡아야 된다. 후신 제거 후 평천하. 내 주변에 에, 잡다한 일들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마무리 내 주변부터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라를 다스리거나 천하를 보모하거나 해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자, 내가 할 일이 있다면은 괜히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. 내가 아니면 누가 있지야. 심야에 우리 별이 넘쳐. 자, 요즘도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저 말고 아니,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뭘 없을 것 같은데. 예, 저는 근데 이렇게 예, 적당히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이고 이거 청소해야 되겠다.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저는 그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천상촌놈 천상촌놈입니다, 여러분. 아, 이렇게 물도 잘 나오고 이런데, 뭐. 하나의 인생길이 지나가고. 자,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탄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상 뭐 형편도 그렇게 좋지 좋은 편도 못 되고 아직도 그 연탄 난로를 이렇게 아, 연탄 보일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산골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보일러가 이제 안 나옵니다, 여러분. 시중에 안 나오는데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여기 두 개의 새 거를 이렇게 사다 놨어요. 일종의 비축을 해놨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실 적에 뭐 아여도 한 개 있네. 또 뭐 저런 보일러 아직도 쓰고 있나 이러시겠지만 그 집에 연세 많으신 그런 이쪽 마을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이
이쪽에 많이 계신데, 이런 분들은 또 연탄을 이렇게 예, 선호하고 해가지고 대부분이 아직도 여기는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이웃집도 그렇고. 자, 이 요상하게 생긴 거는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예, 연탄이 예, 연탄이 요 안에 이렇게 있는데 보이시죠? 요 위에 저 뚜껑을 데워서 이 데운 물이 요 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, 여러분. 예.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예, 그런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, 이래 보시면은 이게 청소를 제때 안 해주면은 예, 상당히 좀 밑에 그 물때가 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예, 오늘 모처럼 집에서 그 집에 일을 좀 오늘 깔끔하게 좀 이렇게 예, 해볼까 싶어서 자, 이거를 청소를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씌우고 이 물을 일단 여러분 쏟아 버려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어이, 시원하다. 자, 그동안에 제가 바빠서 이 청소를 잘, 그전에 에,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 청소하는 장면도 이렇게 에, 보셨을 텐데 못해도 에,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에,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이 많다 보니까 자, 저 밑에 보시면은 물청대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해로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골에 샘에서 나오는 물에는 그 일정하게 진흙가루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에, 청소를 겨울에 비록 원시적이긴 하지만 산골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에 연결만 해 놓으면 뜨거운 물을 계속 뭐 충분치는 않지만 온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고 이런데 깨끗하게 하죠.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이런 거 옛날에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. 돌아와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.
저 안에 보시면은 하얀 돌가루 같은 게 이렇게 보이시는데, 저런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. 아까 좀 너저분 했는데 좀 깨끗해졌죠. 자, 사람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, 아직도 여러분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, 저는 뭐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. 그리고 제가 저도 유튜브 합내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은, 저처럼 또 이런 걸 이렇게 하는 유튜브는 아직도 보질 못했어요. 응? 아니, 할 말로 지금 연탄 보일러도 지금은, 뭐야. 이렇게 속을 썩이네. 연탄 보일러도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, 야, 이 리얼. 현장감 있는 이 시골 촌놈의 리얼한. 자, 이제 요거는 요렇게 키워주면 됩니다, 여러분. 자,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, 여러분? 야, 요즘도 말이지 저렇게 사는 놈이 다 있네. 응?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, 또 한편에는, 야, 그 뭐 어떠냐, 응? 사람이 뭐 주어진 환경에서 그게 맞춰서 살면 되지,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,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또 이게 보게 된다면, 오, 한국 선진국으로 알았는데 별 희한한 걸 다 써내구네, 이럴 거, 이러지도 않을까, 응? 뭐 그러든지 말든지. 아직까지는 이게 극히 일부의 이야기지만, 태백이나 이쪽도 거의 이제는 뭐 기름 보일러, 가스 보일러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, 요 근처에 또는 그 시골에 좀 아니 할 말로 형편이 좀 어려운 세대에서 연탄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찬바람 불어오는 깨진 길가 모퉁이 오늘도 예절하게 떨고 있는 돌국화. 아하, 어느 누가 감싸주리. 자,
내 할 일은 내가 한다. 아,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, 여러분. 제가 만약에 꾀를 부리게 되면은 집에 누군가는 또 내가 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,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사이는 달이 외로이 크고 아무도 찾지 않네. 다 됐다. 자, 이렇게 해놓으면 또 깨끗한 물을 또 한동안 잘 쓸 수가 있지. 아, 이 물이 얼마나 센지 뭐 감당이 안 되네. 감당이 안 돼. 에이, 아침부터 아주 물벼락을 맞았구나. 자, 아침부터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것도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러고 있냐 하시겠지만, 아, 이것도 그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응? 야, 언제 물 청소 한번 해라 뭐 이런 댓글도 들어오고 이러는데, 유튜버는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, 여러분. 하지 말라는 거 몇 가지 빼놓고는 다 해도 되기 때문에. 아, 이거 오늘도 큰일 했네. 이게 뭐예요? 자, 이제 부엌에 할 일을 이제 다 했어요.